가자 가자 가자. 자, 홍길동에서 이제 임꺽정 팀이 들어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반드시 우리는 이긴다라고 했던 이태영 감독님. 네. 어떤 느낌의 임꺽정이 나올까 궁금하거든요. 마음속으로 딱 들었던 생각은 사극판 느와르 한 편 찍고 싶다의 생각이 좀 강했습니다. 네, 그래서 양반과 천민의 신분 차이를 보이고자 몇 가지 요소를 집어넣었고요. 이런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각자들이 장면을 짜고 연습하고 똑같은 칼을 쓰더라도 베어 죽이는 검과 쳐 죽이는 검의 차이를 좀 넣으려고 컨셉을 잡았고요. 저는 뼈대를 완성하고 살은 팀원들이 많이 붙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어떻게 표현했을까 진짜. 많은 분들은 이제 신세계 씨를 임꺽정으로 예상을 했을 텐데. 네, 그 생각도 했는데 저희는 그거를 다르게 해석해도 잘할 수 있는 능력치를 좀 보여주고 싶었고요. 임꺽정이 꼭 일당백일 필요가 없어서 실제로 중후한 매력적인 임꺽정을 좀 표현하려고 심상민 형이 나섰고요. 네. 이재랑 감독님? 네. 뭐 저희 오프닝에 살짝 얘기를 했어요. 약간의 뭐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좀 갈등이 있었다. 네, 아무래도 저희가 따라가는 팀이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리 좀 왜냐면 서로가 서로를 설득해야지 되는 그 과정에서 설득이 안 되다 보니까 설득이 안 됐어? 조금 뭐 그런 부분이 저희가 좀 지금도 많이 삐걱대네요. 네. 저는 솔직히 신세계 오빠가 임꺽정 할 줄 알았어요. 나도 세계가 할 줄 알았는데 안 하지. 베스트에서 연출권을 가져갔는데. 그래. 베스트에서 연출권을 가져갔는데. 우리 같이 서로 돕고 이게 아니잖아 지금.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니까. 시나리오를 우리가 보면은 우리는 전부 검으로 통일돼 있단 말이야 지금. 근데 여기는 정말 캐릭터가 하나 다 살 수 있게 지금 뭐 유현이 뭐 쌍검에 상철이 도끼에 어? 정현 누나 빼고 다 베스트. 정현이 돌팔매. 솔직히. 다 괜찮은데. 세웅이가 갑자기 뜬금없이 뭐 나와가지고 나는 뭐 저쪽이다 하는데 이거가 나 좀 걸리거든? 이거 하고 끝? 대사밖에 없어요? 액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난 이게 너무 솔직히 스턴트맨으로서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도 액션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대사 한마디만 치고 빠지고면은 그냥 거기서 지원해주는 보조 출연자 쓰고 말지. 그거는 본인 입장에서도 좀 너무 아쉬운 아쉽고 하기 싫고 솔직히 말하면 아, 나 어서 사무실 처음 와보네. 예쁘게 잘 해놨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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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오셨어요. 전체 신브레이크다운 하면서 일단 궁금한 사항 혹은 뭐 진짜 다들 좀 아니다 싶은 그 장면이 있으면 변동 가능하고 드라마부터 쭉쭉쭉쭉 이제 움직이면서 해볼 생각이. 제가 좀 아이디어를 낸 게 있는데 그래서 아이디어 한 번만 들어봐 주시면 오케이. 전체 팀원들의 의견을 저도 듣고 싶은 게 제가 꺽정패를 솔직히 말하면 하고 싶긴 하거든요. 이 그게 흐름에 흡수되고 싶어서 꺽정패를 넘하고 싶다. 이 덩치들이 꺽정패로 다 가면 상대가 너무 약해 보여. 그러면 관료들이.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센 사람이 하나 난 거기 배치돼 있었으면 해서 너를 넣은 거거든. 그래서 세 보이는 사람이 누가 봐도. 차라리 그러면 두 번째 방안으로는 제가 무관을 하는 것도. 그것도 방법이야.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괜찮을 건 차라리 너가 무관을 하고 주성이라는 친구가 그 역할을 바꿔도 괜찮아. 그거는 좀 열려. 바꾸는 거예요. 제가 추가되는 게 아니라. 바꿔야지. 왜냐면 인원이 없잖아. 추가되면 그럼 그 역할은 누가 할 거야? 아, 이 역할 그 양반. 왜냐면 이 옷을 거야. 주문을 넣은 상태야. 누가 거기 빈자리는 채워줘야 돼. 안 입어도 되잖아요. 어?
안 입어도 되잖아요. 뭐 벚꽃하게? 아니요, 그냥 그 아, 양반 캐릭터를 뺀다고? 네, 양반 캐릭터를 빼고 무관으로 빼고 싶은 거지. 잠깐만, 야 시나리오 한 번만 읽어. 심브렉다운 한번 하고 얘기하자. 아, 한번 쭉 읽어보자. 아, 읽어보고 하자. 1심부터 궁금한 거 그럼 바로 질문해봐. 프롤로그 타자 소리랑 같이 글자로 나올 거고 1심부터 질문 받을게. 저는 그 나레이션이나 이런 프롤로그가 좀 대사도 그렇고 좀 간결화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이해했어. 일단 빠르게 이야기 전달만 하려고 이렇게 써놓은 거야. 그러면 1신의 초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 1신 같은 경우는 러닝 타임이 1분 내외선 나오지 않을까? 1분이요? 어. 제가 왜 이거를 얘기하냐면 사실 저는 초반 드라마가 조금 지루하다고 느꼈어가지고 아.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러닝타임을 물어본 이건 거고 이건 거 같아. 너만 지루하다고 느낀 거 같아. 아 그래요? 저는 1분 이상 설명하면 사실 지루하다고. 근데 난 유동적으로 생각하면 될 거 같아. 왜냐면 너 말대로 1분, 2분 이렇게 정확하게 정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에서 너무 길다 싶으면 줄이면 되고. 그건 편집이야 해주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 말대로 너무 늘어진다. 편집이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 찍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1분 편집해라 뭐해라 연출 똑바로 알았어 연출 근데 연출은 사실 약간 내려놔도 돼요. 나는 액션에 좀 힘주고 싶어. 다들 잘 찍고 싶고 이거에 나는 포커스를 맞추고 싶어. 네, 저는 잘하고 싶어서요 저도. 네. 그러니까 심브레이크 다운 좀 제발 한 번만 하자고. 점점 얘기를 할수록 트집을 잡더라고요. 정우에 대한 컨셉 이해만 얘기하고 후딱후딱 넘어가고 칼로 격투를 할 거냐 예쁜 검을 쓸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만 걸로 딴지 거니까 싸우자는 건가? 어떤 아이디어를 제가 던져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이 미션에 제 말이 또 피해가 갈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스럽고 단념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현장 가서 볼까요? 아, 현장 좀 볼게 먼저.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서 이렇게. 이각하나죠 일단은 공간만 한번 보게 10명 정도 포진해서 그냥 쪼그려 앉아만 있어볼까요? 어디 벽에 붙어 있어도 되고 편하게 앉아서 계셔봐. 몽타주를 어디다 붙일까? 이런 데다 몽타주 붙여도 되나? 있는 소품 그냥 갖다가 조금만 채워주면 좋을 것 같아. 진짜 정 안 되면 저런 산골짜기 올라가서 찍어야 되나? 이런 벽이 조금 심심하니까 벽에다가 이렇게 붙여놔야 될 것 같아. 차이가 이쪽에 있고 주성이가 여기면 빡 맞고 이렇게 하면 어떠죠? 네, 어떻게 해요? 약간 좀 더 위쪽에서 찔러주면 내가 턱 밀고 가서 네. 치려고 할 때 너가 뭔가 얘를 베이려고 하는 거 제가 빡 들어와서 팍 뺄게요. 베요? 네. 자, 탁, 퍽, 나한테 하나씩 누르고 퍽, 그 다음 너 퍽 저한테 다시 훙 좀 사는 게 맞아. 선구를 놔주지 말까? 그래도 될 것 같아요. 팅. 야, 계속해. 이때 뭔가 멈추게 만들어야 되는데 상처가 들어온다는 거잖아. 근데 내가 다시 상처 빡 베고 다시 베고 다시 한번 베고 했는데 콱 찔렀는데 쟤 빡 빡. 그다음에 다리 잘라. 그다음 몸 잘라. 엄청 잔인하죠. 저의 캐릭터가 그래서. 주인공이에요. 원래 어디 오서덕스의 주인공. 맞습니다. 합세계하는 신세계. 신세압. 어때요? 신세압. 신세압. 좋다 신세압. 빠르게 내 액션 합을 정리해서 몇 합이 안 되더라도 멋있게 짜자. 그 주어진 역할에 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네. 가시죠. 가시죠. 세영이 역할 내가 왜 있어 보인다고 했는지 알겠지? 여기 최고 수장이 너야. 인원만 확인해봐도 되나요? 인원 있을 때? 안에 한 번만 다 들어가 주세요. 네. 제나미도 한 번만 서 있어줘봐. 네. 10명이 얼마나 채워질는지 모르겠다. 그래, 적당히 채워지네. 잠깐만. 광군 10명에 우리 팀원들이 다 나가 있고. 아, 오케이.
아, 태영아 그 뭐 의상 열 벌. 보조 출연자분들 의상 열 벌. 그게 뭐 준비가 안 됐다라는 거 같은데? 응? 의상 열 벌 의의를 넣어놨다며. 조 감독님, 네? 고출분들이 여기 옷을 방문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예 모르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고출분들 10명 섭외된 거잖아요. 네, 네. 시나리오에 어차피 방문인 역할이 있으니까 네, 네. 당연히 그걸로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들어야 되지. 사실은 전달하는 사람이 확실하게 전달해줘야 된단 말이야. 텍스트로 가장 잘 알고 있어. 관객이 15명입니다. 아니면 시나리오라도 딱 명시를 해놓든지. 그 의상 전달이 잘 안 된 거야. 근데 여기서 관객이